안녕 얘들아. 자, 사륙입원하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삼참수 fx와 약수 k에 대해서 gx가 이렇대. 절대값 x는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고 g0은 g 이런 걸 봐서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진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는 8이대. 그럼 일단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fx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원래 fx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가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k보다 작을 때도 나눌 수 있지? 그때 gx는 어떻게 되냐면, f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fx-2분의 k네. 그럼 fx가 k보다 작으면 2분의 k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여러 가지를 한번 보자고.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뭐가 지나가는지는 알겠니?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을 거야. y는 k 지나가거든요. y는 k, y는 k, k가 양수였지. 그럼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아, y는 2분의 k를 대충 잡자고. y는 2분의 k 뭐 대충 잡자고. y는 2분의 k. 아, 여기도 마찬가지. y는 2분의 k. 잡아보자. 그래서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놈은 요 놈들이지. 요 놈들이지. 그건 2분의 k만큼, 여기서 2분의 k만큼이니까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되지 뭐.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되지 뭐. 그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쪽은 2분의 k니까 그냥 그대로지. 그대로지. 자, 이런 경우가 되면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 요 미분 불가, 미분 불가, 미분 불가. 아, 얘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또 요런 경우 한번 볼까? 자, 그러면은 f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지. 그러면 얘만 요렇게 되겠지. 2분의 k만큼 내렸잖아. 2분의 k만큼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머지는 다 0이네. 이렇게 되겠지 뭐. 2분의 k. 자, 이렇게 되지. 얘도 0에서만 미분 불가능, 어쨌든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는 됐어 있다. 또 요도 한번 볼게. 큰 쪽, 큰 쪽, 그지? 큰 쪽. 어쨌든 큰 쪽은 이렇게 되고 작은 쪽은 이렇게 되지. 자, 미분 불가능한 0에서만 미분 불가능 여기 하나 있고, 여기 0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0이라고 볼 수 있고, 그지? 얘는 지금 y는 gx야. y는 fx도 y는 fx, y는 gx야. 그치? 됐니? 근데 얘는 g0은 g2가 안 되잖아. g0은 g2가 될 수 있는 얘밖에 없지. 아, 왜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된다는 거지. g0은 g2. 알겠지? 그러면 얘 0에서 2까지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나 얘나 기본 똑같아, 똑같아.
똑같지? 그치? 얘나 얘나 똑같지? 아, 그래서 결국은 얘가 될 거다라는 거지. 얘겠니? 얘가 8이라는 거지, 8. 그러면 2 곱하기 4잖아. 그럼 2분의 K가 4. 그리고 2분의 K가 4. K는 8.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GX는? 자, 일단 FX 구해볼까? FX. 이걸로 가지고 할수 있지. Y는 K로 가지고. 그치? 자, FX는 K. 이것의 근이 0하고 2이잖아. 그치? FX는 K. FX하고 K의 근이 0이야. 그러면 FX 지금 K를 8로 했니? 그치? K는 8 구했지, 지금. K는 8 구했어. fx-8은 x-2의 제곱이니까. 자, fx는 일단 구한 거야. x-2의 제곱 플러스 8이야. fx는. 됐니? 그러면, 자, 이쪽에서 우리가 gx를 구해야 되지. fx가 8보다 크거나 같을 때, 8보다 작을 때, 8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에다가 뭘 빼래? 4를 빼래. fx에다 4를 빼래. 아, 그러면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8보다 작을 때는, fx가 8보다 작을 때는 얘는 뭐가 되지? 얘는 4야. 4. 그럼 이쪽은 0보다 클 때지, 그지? 얘는 0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는 0보다 작을 때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지더라, 이 말이지. 자, fx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fx 마이너스 4야. fx에서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고, gx는 2분의 k가 4잖아. 그리고 자, fx가 8보다 큰 쪽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 자, 그럼 g1은 뭐니? g1은 이쪽이지. 일로 와봐. 1, 1, 5네? 5. g-1은 그다음 4잖아, 4. 자, 그러면 5 더하기 4는 답은 9니? 그치? 1로 했을 때 4, 5. 그 다음 여기서는 무조건 4. 그래서 답은 9. 알겠지? 자,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알겠지? 자, 수고했고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